전기를 알게 되고 나의 벗으로 삼은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처음 전기를 배운 곳은 학교였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공식 하나, 용어 하나가 사실 처음에는 어찌나 낯설던지요. 내가 책을 보는 것인지 책이 나를 보는 것인지 당최 분간이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대학에 오면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습니다. 특출나지 않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업을 따라가기 바빴던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고되긴 해도 그 과정에서 참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행복이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좋은 음악이나 좋은 시를 읽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 황홀감이 저에게도 전기를 공부하면서 몇 번 찾아왔었어요.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대학교 졸업작품 할 적의 에피소드예요. 15년도 더 지난 일이죠. 당시에 태양을 추적하는 태양광 패널을 3명이서 만들었습니다. 솔라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죠. 단순한 개념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현재 위도, 경도, 시간을 입력하면 태양과 항상 90도를 이루도록 태양광 패널을 2층 모터로 제어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은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였어요. 당시 학생으로서는 졸업작품을 만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태양광 패널과 경사 센서를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비쌌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차저차 사정을 말씀드리니 교수님께서 아는 기업을 통해서 태양광 패널을 한 장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경사 센서는 당시에 부산에 있는 모 부품 수입 회사에 제가 편지를 보내서 영업하는 직원분을 통해 샘플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롭게 보낸 대학생의 편지 한 통에 불과했을 텐데 기꺼이 샘플을 보내주신 그분께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글로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이 또 계셨어요. 당시에 태양광 패널이 태양과 90도를 항상 이루려면 365일 동안 지구에서 본 태양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학생들의 머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문을 찾아보니 당시 충북대학교의 천문학과에 계신 교수님께서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쓴 게 저희의 눈에 띄었었고 저희는 또 만남을 요청하는 메일을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본인 학교 학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만남을 수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조그만 손으로 음료수 하나 사들고 찾아뵙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또 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다고 전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제품의 차이를 조곤조곤 알려주신 전기 부품 소매상 사장님도 계셨고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경험적 시각에서 일깨우게 해주신 전공분들도 계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질문이나 요청이 대충 넘어가거나 번거로울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말 듣고 있기조차 귀찮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잘 듣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계셨고 저는 그 분들을 모두 삶의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기는 보이지도 만질 수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라 실체를 이야기하려면 아주 작은 물리학적 단위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위마저 더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야 비로소 왜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죠.
이렇게 전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흔히 전기를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 공부가 더 쉽지 않은가 봐요. 이제 저는 그 전기 공부가 완벽히 사람을 향하고자 합니다. 제가 장애인 직업 재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던 대학교 2학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은 공대생들로 북적거리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장애인을 정말로 돕고 싶다면 다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잘 공부해서 장애인을 위한 엔지니어가 되거라. 자, 이 말인즉슨 컴퓨터공학과는 청각, 시각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기계과는 지체장애인의 이동이나 활동을 돕는 기계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가 참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직업관도 또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원래 직업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첫째가 생계를 위한 활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의미를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삶의 지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삐딱해 보이듯이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세상이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 직업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론 서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향함이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니 크게 힘든 것 없이 잘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니 여러분도 만나게 됐잖아요.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사실 전기에 대해서 관심의 깊이만 다를 뿐 모두 전기와 관련된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니, 사실 당부가 아니라 여러분께 당부한다는 이유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첫째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좋은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하기로 합시다. 그게 누구라도 좋습니다. 앎의 즐거움을 작게라도 깨고 싶은 학생이든 하루하루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초보 전기인이든 우리와 함께 걸어야 할 장애인과 노인이든 내일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이든 이제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을 향하기로 해요. 그렇게 사람을 향해야 이 여정이 다 끝나고 난 그 뒤에 비로소 턱까지 차오른 숨을 여유 있게 돌릴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뒤돌아보면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보탬이 된 세상이 이제 보일 겁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니 여러분도 꼭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몫을 잘 수행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만나면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응원해 주기로 해요. 항상 같이 있어 주셔서 고맙고 저도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